아마도 많은 분들이 재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원내정당 후보로 보면 내 후보인데 어떤 사람이 가장 도덕적으로 믿을 만한가, 가족 문제가 없는가, 그리고 정확하게 미래의 흐름에 대해서 글로벌 감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, 또 실행 능력이 있는가,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서 저를 다시 보기 시작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. 네. 그것보다는 저희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욕먹고, 그리고 낙선하실 때가 제일 마음이 아팠습니다. 네. 그래서 딸로서는 아버지가 정치인인 게 불편하고, 그렇지만, 마음이 무겁지만,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는 아버지 같은 분이 정치인으로 나가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. 아버지 같은 분들이 더 정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